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전경일 대표의 창조의 CEO 세종. 첫 번째 이야기. 세종으로부터 배우는 경영정신. 전경일 작가는 카인즈 소프트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다빈치 북스 대표이며 인문경영연구소 소장입니다. 경영 리더가 반드시 인문학의 우물을 파야 하는 이유는 인문은 세상을 이끄는 힘이다. 기업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시사, 역사, 철학, 과학, 예술 등 방대한 분야의 지식들을 단순히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과 현업의 경계를 허무는 통섭적 관점을 기르고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규명하는 강의를 통해 지금껏 안 보이던 경영의 속살, 기회의 민낯을 만나야 한다. 지식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끌려갈 것인가? 인문학을 통해 나를 성찰하고 현상을 관찰하고 세계를 통찰하는 리더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쟁자들이 넘보지 못할 차원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 역사는 결코 쉽게 쓰여지지 않는다. 또 CEO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직위다. 세상을 품되 세상을 칠 줄도 아는 그럼으로써 분명 자신만의 독자적인 이상을 현실 경영에 구현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세종의 형, 양녕대군. 세자의 행운을 잃어버린 망나니.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보여준 국왕의 한 사람이다. 세 왕조의 건국과 제1, 2차 왕자의 난으로 대표되는 냉혹한 권력투쟁을 거쳐 집권한 태종은 18년 동안 재위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 태종은 원경왕 후와의 사이에서 4남 4녀를 두었다. 양녕대군 위로 아들 3명을 더 두었지만 모두 어린 시절 죽었다. 양녕대군은 이렇게 장남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왕자군에서 독존의 지위를 예약하는 엄청난 행운을 가진 사람이었다. 양녕대군은 10살 때 이제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한 달 뒤 원자에 책봉되었으며 다시 넉 달 뒤에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세자의 나이가 다소 어렸지만 이처럼 신속하게 후계 구도를 결정한 데에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던 태종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양녕대군은 아버지 태종의 냉철하고 과감한 정치적 결단에 힘입어 차기의 권좌를 예약하는 커다란 행운을 선사받았다. 그러나 성인으로 접어들면서 그는 점차 부왕의 기대에 어긋나는 실행을 저질렀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냉철한 그의 부왕은 다시 한번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태종은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자신의 말을 뒤집고 어진 사람으로 세자를 세우는 것이 고금의 대의라고 말하며 차기 CEO 후보 교체설을 강력히 시사한다. 가장 현명한 자를 선택해 CEO 자리를 물려준다는 소위 택현론이다. 그런 뒤 택현의 명분을 얻기 위해 중국 주나라의 성군 문왕의 선례를 들기까지 한다. 문왕은 배급고가 맏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무왕에게 CEO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 태종의 논리는 견광부회로 받아들여졌고 반발이 심했다. 최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수많은 국무의 개별적 무게를 정확히 가늠해 인력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판단력이라면 태종이 보기에 셋째 아들 세종은 그런 능력을 가장 탁월하게 보유했던 아들이었다. 그 뒤 세종의 위협이 보여주듯이 태종의 판단력은 정확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은 태종의 가장 큰 업적으로 칭송돼야 마땅하지만 태종은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맏아들 양녕을 제치고 세종을 후임 CEO로 지명했을까? 그 이유는 우선 양녕에게서 찾을 수 있다. 양녕은 일찍이 11살의 나이에 후임 CEO감으로 지명돼 14년간 그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양녕은 성격이 광폭하고 게으르며 음란하다는 평을 받는다. 즉 양녕은 태종이 생각하던 인재론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태종은 평소 리더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확고했다. 리더란 누구도 해내지 못할 그런 임무를 반드시 해내야 하는 사람이다. 더군다나 그 리더가 국가의 CEO일 경우 그의 리더십과 국가 경영 능력은 남달라야 한다.
양녕대군은 자신의 권력으로 평생 동안 온갖 유흥향락에 폐륜을 일삼다가 어리와의 간통 사건을 기점으로 폐세자가 되었고, 동생 세종이 죽은 후에는 단종을 몰아낸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선 희대의 망난이었다. 반면 충녕 세종은 어떠했는가? 세종대왕의 행적을 적은 신도비지를 보면 충녕은 성격부터가 양녕과 달랐다. 세종은 과묵하고 총명하며 지혜로웠고 온유한 가운데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조심성과 세심한 배려, 분별력 등이 뛰어났던 그는 무엇보다 부지런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하들의 견해를 겸허히 들을 줄 알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알았으며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는 결단과 추진력 또한 뛰어났다. 조선의 왕들의 이름을 다시 상기하면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으로 이어진다. 세종은 1397년에 태어나서 1450년에 53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그로부터 약 95년 후에 이순신과 허준이 태어난다. CEO 자리는 적장자가 승계한다. 조선의 창업 이념 중심에는 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장자 우대 원칙의 변형은 조선의 사상적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종은 CEO로 발탁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자기 연말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자기 준비와 수양을 통해 다가올 기회를 대비했다. 혜안이 있던 태종은 이를 알아보았고 결국 세종은 CEO로 발탁됐다. 어느 시대 어떤 경영 환경에서건 신념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신념을 만들어낸다. 태종이 집안을 이끌어 나라를 이룬다는 화가위국의 신념을 가지고 조선 창업 제1공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가 가진 신념의 발현이었다. 세종 또한 자기 신념에 투철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 훗날 CEO라는 열매를 거머쥐게 된 그의 왕자 수업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것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CEO로서 자기 확인의 과정.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어진 미션에 대한 몰두. 나는 어떻게 할수 있는가? 인재 발굴, 팀워크, 정책 발의 등 방법상의 문제. 나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CEO로서의 궁극적인 지향점. 전임 CEO들이 원했던 이런 바람에 맞추기 위해 세종은 자신을 낮췄다.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명령하지 않아도 다스려진다는 노노의 가르침을 염두에 둔 세종은 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평가했다. 세종은 CEO의 유형 중에서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경영자에 해당된다. 너무 부지런한 것이 흠일 정도다. 그는 손에서 항상 책을 놓지 않았다. 독서량이 엄청난 데다 총민했으므로 학문에서조차 그를 따라올 학자가 드물었다. 특히 역사는 그가 좋아했던 학문 영역이었다. 세종은 CEO가 되기 전부터 국가의 흥망과 군신의 사정, 정교, 풍속, 외환, 윤도, 등 국가 경영의 참고가 될 만한 도서를 모조리 훑었다. 묵묵히 역사로부터 배웠다. 당시 학자들도 어려워했던 194권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자치 통감을 경연에서 강독하게 하여 3년 내내 마쳤다. 주회가 법례를 작성하여 그 제자들이 편찬한 자치 통감 강목은 10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이는 후에 자치 통감 훈의를 편찬하는 배경이 된다. 책은 닳고 닳아서 줄을 다시 묶을 정도였다. 세종은 전문가에게서 전문 지식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역사학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으며 역대 CEO들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적장자가 아님에도 대권을 이임받았던 이유다. 창업 CEO를 자처하는 태종은 자신이 세운 마스터 플랜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세종이 갖췄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판단은 실로 위대한 것이었다. 태종이 후임 CEO를 마음에 들어 한 것은 그가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과 유연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정관념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 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일이 잘될 경우 훌륭한 전범을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과거보다 더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CEO의 조건이다.
더욱이 세종은 자신의 자질과 능력 위에 끊임없이 자기 혁신의 노력을 얹고 있지 않은가. CEO가 되기 전이었지만 세종은 CEO로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는 한가닥 희망 속에서 착실히 경영 수업을 쌓아나갔다. 당시로서는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헛된 기대감에 불과했겠지만 희망의 날을 버리는 작업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준비마저 없었다면 정작 기회가 와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CEO들의 실패사를 주도 면밀하게 연구했던 것도 1차적으로는 그의 지식욕의 발로다. 때가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국가 경영에 대한 지혜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었지만 그 일 자체를 즐겼던 것 또한 사실이다. 세종으로부터 배우는 경영정신. 1.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라.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조직은 스스로 바른 방향으로 굴러간다. 2. CEO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바른 경영을 하려면 스스로 알아야 한다. 경영을 꿈꾸는 자, 오랜 시간을 두고 자신을 연마하라. 3. 사람이 매트릭스다. 사람을 키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을 연구한 하나의 경영 시스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이다. 그들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작동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조선은 대륙 도모를 포기한 대가로 창업된 국가였다. 북쪽에는 강대한 중국이 여전했고 남쪽으로는 집요하게 덤벼드는 일본이 있었다. 균형과 조화를 꾀하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에 슬기를 모을 것. 신임 CEO 세종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또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선박이 일본 선박에 비해 경쾌하지도 빠르지도 못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세종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선박 기술의 개량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세종 27년에는 일본 기술자를 초빙, 귀화를 유도한 뒤 호군과 벼슬을 주어 배를 만들게 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호군이란 당시 장군급의 정사푼 무관직으로 인재 영입을 위한 세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의 인재 발탁은 오늘날 기업들이 해외에서 우수한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세종을 이해함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풍토의 고유성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자각이다.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우리글로 적기 위한 강렬한 시대적 필요 속에서 탄생된 것이다. 중국과 소리가 다르면 문자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는 너무나 평범하고 상식적인 발상에서 창안된 문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은 사대부 집단이라 일컬어지는 기득권층 지배 계급의 심한 반발에 부딪힌다. 의학 분야에서도 그는 우리 민족의 체질에 맞는 의술을 개발하고 우리 땅에서 나오는 토산 약재를 활용한 우리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향약 고급방, 향약 집성방, 의방 유치 등 방대한 의학 관련 서적을 편찬하기에 이른다. 향약 집성방, 향약 채취 원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통해 이 땅에 맞는 신토부리적 의학을 세우겠다는 주체의식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또 백성들의 먹거리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사직설도 출간하는데 중국의 화복농법을 참고하고 나이 많은 늙은 농부들의 경험을 살려 우리 땅과 기후, 풍토에 맞는 한국형 농법을 세운 것이다. 우리 풍토에 맞는 우리 문화의 창조. 퓨전 경영의 목적에서 그가 지향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강한 조선 만들기. 두 번째, 확고한 국가 경영권 지키기. 세 번째, 만 백성에게 삶의 즐거움을 누르게 하기이다. 이처럼 하나같이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세종에게 있어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경영의 원칙과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는 마침내 1. 목표를 만들고 2. 수단을 만들었으며 3. 비전을 만들고 이를 자신과 함께 수행할 인재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기술, 문화 이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도록 고무했다. 그의 목표는 조선의 르네상스였던 것이다. 실로 한 사람이 이룬 일이라 믿기 어려운 업적이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시킨 예를 일찍이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재임 32년 동안 세종이 전략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은
중요한 국가 인프라 구축에 해당되는 것들로 단기간에 이룩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공법은 그 확정에만 26년이 걸렸고 법전 정비에는 17년, 올해의 정리에는 30여 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또 훈민정음 창제에 수십 년, 고려사 편찬에 30여 년, 육진 개척에는 1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 박연은 조선 세종 시기에 활동한 음악가이다. 정관보 제작 등에 관여하여 조선의 궁중음악을 악 중심으로 정비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 덕분에 왕산악과 우륵을 잇는 한국 역사상 3대 악성으로도 불린다. 박연은 세종에게 발탁되어 조선 초기 음악을 가르쳤던 기관인 간습도감의 제도라는 직책을 맡아 평생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그는 안주나 누우나 늘 가슴 사이에 두 손을 포개 악기를 다루는 신용을 하고 입속으로는 울려 소리를 내곤 하였다고 한다. 이러기를 10여 년, 그는 드디어 조선의 음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는 CEO의 계속된 재정적 재원뿐 아니라 심적, 정신적 격려와 박연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과 몰두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다. 모든 프로젝트와 그 팀원들에게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편집광적이라는 것은 세종시대 인재들의 특징이었다. 그와 같은 몰입 자체는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편집증 환자들이 결국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유학은 중국의 공자를 시조로 하는 전통적인 학문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당시에 만들어진 유학에 관한 PR 자료들에 세종의 문화적 자신감과 함께 일반 백성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희망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대다수가 문맹인 백성들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다른 나라의 예를 삽화로, 시가로 첨가했다. 백성들의 관심을 끌어내려 실시한 그래픽과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에 감하는 대단한 효과를 발휘했다. 당시 삼강행실도는 비매품이었는데 만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책이었다면 그래픽 때문에라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삽화 넣기는 다른 출판물에도 적용된다. 바른 행동을 강조하는 이해는 사회의 모든 제도와 기준을 묶는 통제와 개혁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런던 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의 한국학 교수인 마티나 도이흘러는 조선 교육 과정의 중심에는 의례 행사가 있었다라면서 이러한 의례 행위는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해 고대 중국의 화가 편찬한 주가 가래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주자가래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학 지침서가 되어 수없이 중판을 거듭했으며 쉽게 배포하기 위해 한글로 번역되었다. 조선은 무역을 통해 단순히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화약, 조선, 무역 등의 기술을 익히려 했다. 또한 젊은 자제들을 명예, 유학 보내기도 했다. 세종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가는 출장자 편에도 신간도서를 구해오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당시의 출장자 중엔 사신도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아예 백화점식 서식인 유리창 근처에 숙소를 정하게 해 새로 나온 책이나 판각들을 두 부씩 사오게 했다. 혹시 떨어져 나간 데가 있을까봐 내린 지시였다. 이미 절판된 책중 반드시 필요한 것은 중국의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구해오기도 했다. 이렇게 수집된 책들 중에 필요한 것은 인쇄소, 당시의 주자소에 복사판을 찍어 배포하도록 하기도 했고 각도 감사들에게 찍어 올리도록 하기도 했다. 현존 도서관은 이렇게 하여 모인 책들로 꽉 들어차 기존의 시설로 감당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에 세종은 집을 새로 짓고 그 북쪽에 장서각이라는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였다. 세종의 CEO로서 정보 관리 능력은 빈틈이 없어 그는 서적들을 경사자집 4부 분류 체계라는 방법에 의해 분류 소장케 했다. 또 한편 세종은 국내외에서 서적을 사들이거나 기증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모든 도서를 수집 대상으로 하였으나 나중엔 필요한 도서의 구입을 지시하였고 인력을 파견해 사오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서적들은 날마다 늘어나고 달마다 불어나서 장서각은 사상 최대의 자료를 보유하는 국립도서관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그는 높은 안목을 가지고 서적 정책을 펼쳐 학술 활동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CEO로서 세종의 이러한 해안은 역사 보존에서 빛을 발했다. 그는 춘추관 사고와 충주 사고 두 곳에만 보관하던 실록을 복사해 춘추관, 전주, 충주, 성주 사고에 보존케 했는데, 이는 전란이나 화재 등으로 자칫 유실될 것을 염려한 사헌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실행한 조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임진왜란 6년 동안 당시 세곳 사고의 실록이 모두 소실되었지만 전주 사고가 남아서 오늘날 우리가 조선 전기의 실록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세종의 실록 보관 조처는 단순한 서적 보관을 넘어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지키는 CEO로서 CEO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전경일의 창조의 CEO 세종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